롯데정밀화학 여러분들은 이제 유가 수혜주로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인데 얼마? 76,700원. 76,700원? 네. 약간 위험성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올릴지 내릴지 지금 유가가 박스권을 좀 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또 내려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짧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지금 상단에 들어가 이 하단 23,000원에서 보시면 여기면 8만 원대 상단이네요. 상단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SK네트웍스를 볼까요? 얘도 뭐 롯데정밀화학이 돈못 버는 게 아니야. 잘 벌어요. 좋아요. 근데 싼 자리에 들어가야 내가 돈을 따겠죠? 자, 롯데정밀화학 과거에 얼마짜리인가? 50만 원짜리인데 자, 지금 약 3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최저가예요. 그렇죠. 지금이 가장 싸요. 30년, 1990년도 기준했을 때 지금 30년, 40년, 30년 넘었죠? 넘은 기준으로 봐도 최저가야. 그러면 이 회사는 망할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런 차트는요, 기본이 5배, 10배는 가요. 이런 거랑 싸워야지 꼭대기에서 왜 싸우냐고. 자, 롯데정밀화학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들어간 자리가. 타이밍이 안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롯데정밀화학은 지금부터요, 손절가를 짧게 잡고요, 대응을 하시는데, 자, 손절가는 72,000원, 72,000원. 손절가 72,000원 잡으시고요, 네. 목표가는 여기서, 1차적인 목표가는 8만 원에서 8만 2천 원 선, 여기를 한번 보시고, 여기 오시면 한번 문의를 다시 한번 주세요. 이거를 뚫고 힘있게 이런 모습을 보여줄지,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저 앞에 10만 원짜리 뚫고 갈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뚫었다가 죽을 가능성도 있고 있어 보여요. 여기 모습은요. 그러니까 일단 8만 원대에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하실 때 문의 문의 주시기 꼭 바랍니다. 주시고요. 네, 손절가 72,000원입니다. 7만 2천 원 손절가 잡고 네. 그리고 항상 주식은요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롯데정밀화학 좋은 회사잖아요. 네. 그죠? 재무구조를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매출 성장도 했다 했다. 자산 대비 18% 프리미엄 붙어 있어요. 자, 1조 9천억짜리야. 자, 계속 꾸준하게 2천억, 1,600억, 1,900억 팔다 올해 당기순이익이 5천억으로 확 늘었어요. 네, 상무님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업이익은 2천억대에 올해 나오는데, 네. 자, 유가상승이나 수혜가 있어서 이제 올라가는데, 그래서 이제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는 다 흑자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타이밍만 잘 잡으면 돼. 잡으면. 잘, 실적 좋고, 매출 좋고, 실적 잘 나올 타이밍에 하단만 잡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작년에 2019년 대비 2020년도가 실적이 더 좋았어요. 그죠? 1600억 벌었는데, 얘는 당기순이익이 1900억 벌었어. 근데 영업이익은 좀 떨어졌어요. 매출도 조금 떨어졌어요. 근데 당기순이익은 높아졌어. 근데 그러면은, 자, 당기순이익하고 영업이익, 이거하고 이제 바뀌었다 치더라도 당기순이익이 높아졌으니까 얘가 작년만큼 2018, 19년도만큼 실적 수준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위치가 2019년도에 한번 쭉 이렇게 내려서 볼게요. 2019년도가 여기서 놀았잖아요. 그죠? 근데 2020년도에 자, 당기순이익이 높았으니까 이 정도 와야 얘가 일단은 번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020년도는 당기순이익 높고 영업이익은 2019년도 떨어지니까 당기순이익 높은 거로 19년도 실적이나 예실적이랑 비슷하게 평가를 내려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은 평가를 내렸다 쳤어. 그러면 최소한 내가 비싸게 주더라도 이 자리에서는 4만 원 초반이나 아마 이 자리는 못 들어갔더라도 올해 실적이 좋아진다는 이제 뭐 2020년도부터 유가는 플러스로 돌아가기 시작했어. 뭐 마이너스까지 예를 들어서 선물 시장에서 나왔지만 유가는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30불대에서 40불대, 50불대 이렇게 60불대까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실적도 얘가 당연히 좋았다고 판단이 되면 싸움은 이 부분에서 타이밍을 잡고 예를 들어서 4만 원에서 4만 5천 원 사이에 내가 정이 화학주를 노려봐야 된다면 여기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식은 뭐 갖고만 싸우냐?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게 유가만 보면 된단 말이야. 해외 유가만. 유가가 막 바닥을 찍고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 이때가 유가가 최저점을 찍을 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라면 여길 들어갔지만 아마추어라도 여기 정도는 들어가야 타이밍이 맞든 타이밍이라고 상식적으로. 근데 굳이 이게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이제 요새 전쟁 난다는 그 핑계로 짓고
올라갈 수는 있지만 네. 다시 여기까지 찍고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유가라는 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사태가 나도 100불 조금 넘었다가 부러지면 부러지지 대신에 확 부러지진 않겠죠. 내 생각에 70불에서 100불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박스권 위에서 놀 거야. 그러면 얘도 재미없어요. 여기서 꼭대기에서 노는 거야. 찔끔 올라갔다 내려갔다 찔끔 뭔 재미를 하냐고. 이런 자리에 들어가야 내가 먹어도 예를 들어서 100%, 150% 이렇게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회사는 싼 타임,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타임, 그 타이밍이 어딘가로만 노려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은 늦게 갔다는 얘기야. 너무 그리고 위험성, 그리고 모든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내가 비싸게 사도 나중 시간 지나면 번전은 올 수는 있는, 와요. 오지만 시간이 너무 걸린다는 거. 그리고 번전하자고 주식을 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야. 주식이라는 기본은 뭐야?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아야지. 그걸 명확하게 생각을 하시고, 아, 내가 10년지 차트를 딱 봤는데, 아, 3등분이나 4등분이나 5등분을 해봐요. 어? 자, 10년치를 이렇게 딱 그려. 자, 이 자리. 자, 과거에 여기도 왔었어. 2006년도에. 이 자리 와봤었어요. 그럼 자, 2등분 여기. 3등분 여기. 4등분 여기. 5등분 여기. 그래서 최저가 이 안에서만 내가 놓으면은 돈을 쌀 수 있다는 거야. 알겠죠? 네. 황버가 아니고 황보님. 황보님, 네, 낮은 자리 들어가셔서. 자, 좋은 회사, 조선 좋은 자리, 그렇죠. 좋은 회사는 고른 건 잘했지만, 네. 좋은 회사라도 역시 마찬가지, 뭐 어떤 주식이 다 타이밍이야. 모든 전문가들이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그래요. 근데, 맞아요. 타이밍이 중요하고 한데 진짜 타이밍이 어딘지를 모른단 말이야. 근데 특히 우량주는 너무 쉬워요. 타이밍만 잡는다는 거. 근데 코스닥은 테마만 갖고 올린 애들은 타이밍 잡기가 여러분들은 정말 힘들어. 그게 더 어려운 거고 이런 애들은 쉬워요. 왜? 그 시장 상황과 전 세계 흐름만 보면 되거든. 얘네들이 팔 수 있는 물건이 내가 마진율이 얼마만큼 높아지고 이익이 얼마만큼 극대화 될 수 있는 시장이 언제쯤 열리느냐 그것만 파악하면 그 타이밍에 들어가면 얘는 돈 번단 말이야. 그 남들이 두려울 때 공포스러울 때 이때 2020년 4월 유가 하락 얼마나 컸어요. 겁냈잖아요. 그걸 겁내지 말고 기다렸어야 되는 거야. 유가라는 건 상품에서 안 없어진단 말이야 절대. 없어진다고 전 세계에 뭐 배에다가 기름 실어놓고 있다. 2020년 2월 3월 이때 여러분들 겁 어마어마하게 줬어. 상품 없어진다고. 야, 어떻게 유가가 없어지냐고. 말이 되는 얘기냐고. 원시시대로 돌아가자고. 태양광 풍력이 우리 지금 쓰는 에너지를 다 커버한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아직까지는 친환경 에너지를 우리들이 생활권을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에너지는 아직까지는 유가만큼 되는 게 없다. 핵이 아무리 연료가 있다고 해도 유가 없는 세상 아직까지는 멀었다는 얘기야. 그리고 자동차도 아직까지는 바꾸려면 멀었고요. 그렇죠? 모든 필생활품에 플라스틱이고 하다못해 약도 아스피린도 여러분들 유가에 기름에서 나오는 거 아시죠? 하다못해 약품도 나오는데 그거를 어떻게 그 상품 자체가 없어진다고 말이 되냐고요. 그럼 타이밍은 언제야? 우리 같은 프로는 여기로 본단 말이야. 여기. 여기서 내가 유가를 많이 더 사세요. 여러분들 공포스러울 때 여기서 나는 유가를 다 망했다고 그럴 때 3월 달에 더 사세요 했나 안 했나? 여러분들 방송을 한번 보세요. 사세요. 자, 유가라는 게 마이너스로 갈 수는 없다. 절대. 상품이라는 게 0.001만 뒤에 숫자가 소수점이라도 붙으면 그건 상품과 가치가 있는 거다. 갈 수 있는 거다. 사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 믿었어. 없어질 거라고 그랬어. 유가가 상품이 없어진대. 시장에서 없어진대. 야, 나 참. 공포를 너무 지니까 여러분들이 또라이가 되더라고. 아니 초등학생도 뭐한테 물어봐도 유가라는 게 기름이라는 건 아직 지구상에서 없어질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생활 속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꼭 써야 되는 아직까지 꼭 써야 되는 물건 중에 하나라고 초등학생도 생각하는데 하물며 지식이라는 사람들이 깎고로 나보러 사기꾼이라고 그랬어요. 나한테 사기꾼이라고 그랬다니까? 아, 유가 없어지는데 유가 상품을 사라고 그러니까 나보러 이 사기꾼 새끼 누구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소리 했다 안 했다? 했어요. 했습니다. 유가 80불 90불 대에서 왜 꼭대기에서 먹어봐야 20불
잘 먹어 20%. 20% 먹자고 목숨 걸고 왜 싸우냐고. 전쟁 안 해? 그럼 얘 다시 빠져. 몇 불 때까지? 60불 때까지. 60불에서 80불 왔다 갔다 하겠지. 왜? 유가 회사들이 여러분 잘 아시죠? 45불 이상 돼야 마진율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60불 이상에서 놀겠지. 80불 왔다. 그럼 번전 왔다가 잃었다가 번전 왔다가 잃었다. 그런 게임을 왜 하냐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상식 없이 남 얘기 듣고 뉴스 보고 그런 주식 하면 된다 안 된다? 황보님 절대 안 된다는 거야. 남들이 아니다 그럴 때 내 확신이 서 있어야 돼. 아, 이 상품은 없어질래? 없어질 수 없어. 앞으로 100년 안에는. 유가? 앞으로 100년, 100년, 200년 가도 없을 수. 지하에 있는 순간 우리가 생활 필수품으로 플라스틱 이런 게 예를 들어서 봉투고 이 하여튼 화학 재료로 쓰는 품목이 없어지는 한 유가라는 거는 상품이라는 건 없어질래 없어질 수 없는 상품이라는 거. 그리고 그게 지하자원이기 때문에 완전히 씨가 마르기 전에는 아직 지속적으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가라는 상품은 그렇게 생각하고 싸우셔야지. 황번님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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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내가 그때 욕먹은 거 생각하면 끔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저번에도 얘기해 주셨어요. 님도 네. 결론은 우리 따고 나왔어. 네. 네? 낮은 자리에서 사셔서 네. 좋은 회사는 네. 싼 데만 찾아. 10년치 최저치만 찾아. 그리고 돈 잘 버는 때만 찾아. 가격은 떨어졌는데 돈은 잘 벌어. 땡큐인 거예요. 그 자리가 최고야. 나 아무것도 몰라주지. 그것만 알면 돼. 어? 10년치 최저치인데 돈은 10년간에 최고 많이 벌고 있어. 근데 주가는 안 가. 대비도 사갖고. 내리든 말든 주가에 영향을 받던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붙던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붙던 말든 내비둬. 그러면 그 주가는 내비둬 뭐 1년이고 2년이고 하면 100% 200% 300% 가 있어. 몇 년 후면은. 그러면 여러분들 부동산에서 투자나 여러분 부동산 투자 10년 해야 따블밖에 못 먹잖아. 세금 다 내야 내고 100% 먹을 수 있는 게 부동산이라 쳐. 어? 그래 100%야 10년에. 예? 주식은 좋은 회사 그냥 대기업이라도 들어가면 10년에 몇 번, 얼마를 벌어? 기본이 2, 300%는 벌어. 좋은 회사. 아무리 진상을 떨어도 2, 300%, 뭐가 나? 부동산 잘해야 세금 빼고 100%야. 얘는 세금 빼고 못 벌어야 2, 300%야. 그러니까 이런 싸움을 해야지. 왜 에? 이상한 거를 하냐고. 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마음이 급하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잃었어. 이 주식시장에서 꼭 여러분들이 내가 1,000만 원을 갖고 했는데 물려갖고 내가 300, 400 됐어. 60%, 70% 죽었어. 그러면 그 남은 돈 갖고 빨리 튀기려고 단타하는데 선물 이런 데 찾아간다. 왜냐? 나도 그래 봤으니까. 이 도박 심리가 있어요. 주식은. 그래서 빨리 1,000만 원을 내서 다시 내가 1,000만 원 원금 되면 다시 주식에 다시 들어가서 싸워야지 하고 빨리 갈 수 있는 대로 찾는다고. 그러고 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올인이야. 이게 어떻게 보면 도박이거든.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든. 이걸 어떻게 했는데 원금부터 복구해야 돼. 아니면 좀 따야 돼. 이런 걸 빨리 복구하고 이러면 못 가?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어. 급하면 실수가 나온다 안 나온다? 100% 나와. 실수가. 거기에 여러분들은 선물, 해외 선물 그다음에 빨리 간다고 해서 또 코인, 그다음에 단타 여기에 가서 다 주는 거야. 아, 왜 그 얘기를 하냐? 나도 그래봤거든.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그래봤거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말씀. 내가 400이 됐더라도 종목을 다시 한번 내가 공부를 해서. 지훈 오빠 나감. 다시 공부를 해서 싸고 좋은 종목을 들어가서 400이 600이 되든 800이 되든 순서 있게 따는 느낌을 가지면서 번전을 찾아가잖아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래서 원금이 돼. 그 다음부터는 아니다. 내가 6,700 읽고 300, 400 남은 것 같고 다시 주식으로 원금을 찾았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자신감이 생겨서 내가 과거에 실수한 부분이 있잖아. 어디에 들어갔고 600, 60%, 70% 인 기억이 있잖아. 그 기억을 토대로 해서 그 실수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따기 시작해.
근데 내가 60-70% 인 상태에서 30-40% 남은 상태에서 빨리 이거를 내 원금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 그러면 올인이야. 내 말이 여러분들 분명히 이거 이 경험 다 해본 사람 이 10년 5년 이상 하신 분들은 이 경험 다 있어. 해보니까 그게 더 잘못됐다는 걸 느낄 거야. 내 말이 맞다 1번, 틀리다 2번.